인공지능 변호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첫 인공지능 변호사가 얼마 전 대형 법무법인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담당 변호사와 법률비서 여러 명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몇 달씩 걸려 작업하던 관련 법 조항 검토와 판례 분석 등 사전 리서치 업무를 인공지능 변호사가 20초에서 30초 만에 해결하는 업무 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전 유죄와 판검사로 재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의 첫 소송에 대한 판결 특혜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또 로봇의 정확성보다 인간의 이성에 의한 판결이 더 바른 것인지 바른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변호사도 인공 지능으로 하네. 아, 지금 이 판례 같은 거를 보면서 우리가 재판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따진다면 정확하게 인공지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이 변호사도 판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벌써 정보가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부 다 판례를 가지고 여기서 변화가 있는 것도 조금밖에 못 시킨다면 그거는 많은 이 국민들이 손해를 보면서 그걸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으로 재판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인간이 재판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이 기본적인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더욱더 이 사회를 아주 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고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정확한 재판하는 게 없습니다. 정확한 변호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무엇이 죄인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답이 안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변호사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변호사가 어떻게 갖다 대느냐 따라가지고 변할 수 있는 게 지금 죄지요. 죄와 벌을 인자는 바르게 잡아서 우리가 운행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인공지능이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과정이 온 것이고 앞으로 미래는 정확한 법칙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이 법을 만들어서 이걸 바르게 쓰는 것이 꾸준히 가다가 보면 이것이 법이 돼갖고 인공지능으로 이어가지고 요만큼은 요렇게 처리해라 요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법은 또 사람이 만져야 됩니다. 사람이 만져서 더 질량 있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쓰고 나면 이걸 또 데이터로 이어가지고 인공지능화를 만들면 되죠. 그렇게 해서 얻은 급수에는 인공지능으로 해라 이야기 됩니다. 또 어떤 급수에는 또 인공지능이 몇 급수 인공지능이 할 수 있고 인공지능 또 급수가 달라요 이게. 그렇게 해갖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인자 후기라는 것은 인자는 진짜로 법을 만지는 시대입니다. 전기는 그렇지 않을 까를 가지고 하는 거고 전기는 후기는 이렇다로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정법은 말이죠. 이렇다예요. 내가 이렇다 하는데 내한테 공격할 사람 다 오라는 거죠. 와서 대작하면서 가자. 나는 이렇다밖에 없지 이럴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하고 이 논리하고 다른 거죠. 논리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연의 법칙은 이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럴 거 아닌가가 아니고 이렇다. 이것은 진리만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법 쪽에도 전부 다 이제 이때까지
이게 서양에서고 전부 다 나뭇가지에서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몇천 년 동안 했던 거를 우리는 발전을 시키갖고 발전이 어느 정도 다 된 걸 가지고 대한민국에 가져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에 가져 들어온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가져 들어왔지. 근데 대한민국에 가져 들어와갖고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전부 다 몸수 전부 다 이런 걸 확인을 하듯이 현장 실습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한 거예요. 많이 억울하다고 당하기도 했고, 또 기분 좋다고 내가 이겼다고 하기도 하고,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억울하고 이긴 것이, 그죠?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르게 알고 나서 억울하기보다는 이 사회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했다면 네가 억울하게 됐던 거 10배는 더 올려줍니다. 자연히 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고 요번에 이겼다고 기분 좋아갖고 놀던 사람 있죠. 이 사람 한 10년 있다가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 거. 자연이 아닌 걸 아리키 주고 내라버려. 응? 네가 잘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기를 쳐놔놓고 그죠? 사기 쳐놔놓고 사기 친 사람이 이제 감방에 들어갔어요. 그럼 당한 사람이 나는 이겼어. 그런데 당한 사람이 잘한 걸까요? 사기 친 사람이 잘한 걸까요? 우리 정부 가족한테 묻는 내가 바보다 참말로. 사기는 말이죠. 당한 사람이 잘못이지 친 사람은 잘못은 있는데 30%밖에 안 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잘못은 70%예요. 이걸 반성을 안 한다면 너는 또 사기를 당해야 돼. 그러면 이 사회를 또 욕하고 또 사기를 당한단 말이죠. 욕하고 상의를 또 당했다라는 건 이 사회를 또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또 자연이 너를 어렵게 해줘요. 사기를 당하면 누가 답답해요? 친 사람은? 기분 좋죠. 이 사람이 안 들키면 기분 좋고 들키면 우상이에요. 왜? 사기를 치려면 네가 안 잡혀야 돼요. 덜미를. 그래야지 바르게 한 거죠. 우리는 사기 당할 만하게 산 사람이 사기를 당해요. 정확하게 0.1mm도 안 틀립니다. 사기는 당할 만하게 살아야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억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사기 당한 사람은 내가 반성을 해야 돼요. 교도소는 이 사회가 아니었지만 내 자신이 반성을 하고 너무 내가 어리석었다. 몰랐다. 이 사회를 너무 몰랐음을 자연에는 네가 밝힐 줄 알아야 돼요. 몰랐습니다. 너무 크게 벌주지 마시고 죄를 이래 채찍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이렇게 가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를 바르게 만져가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일로 가나? 인공지능 변호사 하다가 보니까 도둑놈 사기꾼 다 들어가네. 그런 거는 이제 과정이니까 해보는 겁니다. 이걸 해봄으로써 바른 법이 안 나오면 이대로 한참 또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여기서 또 봉하려고 들고 또 법을 만들려고 들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와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신경을 쓸 일은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이 무엇인지 나오기 시작을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데이터로 만져가지고 하부적인 거 30%는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어도 아직까지 70%는 사람이 만져야 되는 겁니다. 난중에 이런 것들이 법이 정리가 되면 70%는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지만 지적이고 진짜로 만져야 될 거는 사람이 만져야 되기 때문에 우수한 이 법관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져주기 시작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 시작을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